기다리던 저희 앨범 나인웨이 티켓이 공개가 됩니다. 볼로룸을 시청해주시는 플러버분들과 함께 기다리니까 너무 설레요. 네, 설레요.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볼로룸에 다시 찾아왔으니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볼로룸에 왔으니까 이제 해외 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잖아요. 맞아요. 다양하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네, 죄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Everyone, it's G1. 음이탈 난 것 같은데 살짝. Hi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세로입니다. 와, 아, 저 일본어 네네네요. 니혼노 클로보 미나상 곤니치와 와타시타치와 플로미스 나인데스. 이어 큐어닝데 강받고 시마시타. 미션이 시작할래 준비 시마시타카라 탁상 기타시테 쿠다사이. 요시코네가이시마스. 예이. 와, 더 해주세요. 모토 모토. 죄송합니다. 방황하는 카메라. 너무 힘드셔.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지선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규리입니다. 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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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하영입니다. 드렸으니까 플로버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앨범 소개를 막내 지연이가 야무지게 준비를 했거든요. 해볼까요? 휴! 우리의 고3! 네, 이번 저희 앨범 나인웨이 티켓은요. 네. 앨범이래. 여행을 시작할 때 뭔가 설렘과 여행 중에 즐거움과 여행 끝에 영혼까지 가득 담은 앨범으로 저희 9명의 매력을, 가지각색 매력을 가득가득 담은 앨범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우! 야무쟁이? 야무쟁이?
네, 타이틀곡 위고는 새로운 방식의 여행을 즐기며 행복한 순간을 절정으로 표현한 곡이고요. 아,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곡입니다. 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저희 다 같이 포인트 안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와, 씨. 말해봐, what you want, what you want, what you want, oh. 더 크게, what you want, what you want, what you want, oh. 아, 더 부르고 싶어. 몇달밖에 안 나갔나? 위고, 위고까지 나가지 않았어? 아, 나갔어. 또 팬분들이 3번 트랙 프로미스 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엔 지원 씨가 한 소절 불러줄게요. 네. 헤이. 어디가 노출됐지? 두 눈. 세븐. 에. 두 눈 감을 때마다 그날에서 난 가득 번져봐. 아. 아 그래? 아 그래? 나 완전 노래가 다 섞이쳤어 깜짝이야. 근데 사실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1시간. 네. 1시간도 안 남았어 이제. 아 공개됐었구나. 눈빛으로 맞는 느낌이야. 네, 나머지 트랙들도 이제 곧 공개되니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지연 씨가 아까 소개를 했듯이 저희 이번 앨범 컨셉이 여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팔로워분들이 추천하는 여행지와 그곳에서 좋았던 추억들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각자 나눠 가져볼까요? 근데 진짜 사진도 너무너무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맞죠. 오. 기대된다. 되게 사연을 또 많이 많이 보내주셨고 기대된다. 플러버분들이 많은 곳을 다녀왔구나. 맞아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언니가 이거다. 저. 이거는 나니? 안무? 이렇게 눌렀어? 나니? 연결 끊김? 그러면 나경이부터 돌아가 볼까요? 네. 네. 아 됐다. 네, 읽어드릴게요. 너는 캐나다에 와야 해. 많은 좋은 사... 왜? 이거 아니야? 번역기... 캐나다에 와야 해. 아, 번역기 들리셨나 보다. 귀엽다. 너는 캐나다에 와야 해. 많은 좋은 사람들, 좋은 여행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 360도 레스토랑이 있는 CN타워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아이스크림과 파스타는 정말 맛있대요. 우와!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 꼭 가보고 싶다. 사진만 봐도 좋아. 진짜 예쁘다. 캐나다에 가본 우리 멤버 있을까요? 없어. 캐나다? 우리 오빠. 오. 진짜 대박. 멤버. 진짜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오빠. 나도 아는 언니. 우리 옆집. 그렇게 하면 언니. 나 옛날 영어 과외했어요. 캐나다. 귤이 있대요. 나 미국 유학 갈 때 잠깐 들린 적 있어. 아. 여기 가서 가봤어 언니. 공항만 가봤어. 아, 와. 여기 안 가봤어? 여기? 못 가봤어. 약간 그래. 향기 정도 맡아봤구나. 그냥 공항 냄새 한번 맡았어. 향기. 공항 냄새가 굉장히 향기로워. 공항 냄새? 달콤한 느낌? 캐나다 향기였어? 캐나다 향기를 같이 맡아봤지. 저는 꿀뿌님의 트윗입니다. 네. 일본의 에노시마 가마쿠라 추천합니다. 에노시마 전차 가로치고 에노덴을 타면 쇼난 해안가를 보면서 갈 수도 있고 딱 일본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차를 타고 이나무라 가사키역에서는 요리도쿠로라는 생선구이 백반도 파는 우와! 유명한 카페도 있어서 맛있겠다. 꼭 추천합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지연이 사진과 같이 여행을 다닌 지연이? 우와! 우와! 너무 귀여워. 우와! 지연이 보고 싶대. 진짜 귀엽다. 지연아 어땠어? 야, 어땠어? 나 너무 재밌어. 너무 맛있어. 좋았지? 진짜 맛있었대. 지연이는 또 너무 약간 여행하는 그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 나겠다 근데. 거리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근데 사진만 봐도 완전 그 우리가 아는 일본 감성 그 딱 그 느낌인 맞아. 것 같아. 뭐 이렇게 노른자. 노른자. 그러니까 일본 감성인가? 노른자. 주황색 노른자. 뭔가 이런 기차 감성도 좋아. 딱 에노덴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또 일본을 또 자주 갔었잖아요. 맞아요. 팬분들 만나러?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또 여행으로 한번 또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또 여행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공연하러 가보지 않은 도시를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또 추억이 있나요? 우리 갔을 때 어디 갔었죠? 편의점. 기승전 먹을 거 내가. 콘비니! 콘비니! 그 있어요. 아, 네네. 저 세롬 언니랑 저랑 그리고 또 이제 스텝 언니들이 해가지고 카레를 먹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지연이랑 갔었어요. 그냥 카레를 먹었는데 제가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맞아. 처음으로 어 되게 맛있다. 맛있었어. 그거 진짜 되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맞아. 와 진짜 맛있었어. 먹고 싶다. 항상 근데 일본 가면은 먹을 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 맞아. 맞아. 디저트, 푸딩. 푸딩, 바나나 푸딩. 우리 항상 편의점 가면은 푸딩. 이만큼 털어서 KOL님 메론빵 푸딩 너 항상 푸딩 엄청 맞아. 이만큼 사오고 맞아 맞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공항 가면은 얼굴 이만큼 돌고 그랬죠.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새롬 언니 사진이 네, 저는 사실 미리 이 사진을 보자마자 어 저 이거 읽으면 안 돼요? 뭐야? 진짜 최고예요. 고기 소곱창. 우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다른 날이래. 명수님이 다 다른 날인데 갈 때마다 침 흘리면서 먹었던 곱창이에요. 곱이 꽉 찬 곱창을 보면 먹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한 입 먹는 순간 안에 그 가득 찬 곱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지금 먹은 거 아니냐고. 멤버들은 곱창을 좋아하는지 좋아한다면 곱창, 막창, 대창 중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곱창. 저는 곱창, 대창. 저는 막창. 나도 막창. 사실 그 차이점 나도 염통 왜 엄청 달라 완전 다르지. 대창은 기름이 엄청 지잖아요. 맞아요. 대창 기름 곱창은 곱이 차 있고 난 이제 어? 막창은 쫄깃쫄깃하다고. 아 그 좀 뚱뚱한 게 대창. 어, 대창 조금 얇은 게 곱창. 아니 곱이 있는 거 곱 들어가 있는 게 곱창. 얇고 동그란 게 동그란 거 안에 막창? 아니 대창이고 네. 저는 소곱창이랑 그것보다 잘려 있는 게 막창인데. 맞아. 지연이는 돼지곱창. 아 나 막창 좋아해. 채영이가 돼지 막창. 채영이가 곱창 이런 거 못 먹어. 근데 진짜 얘는 웃긴 게 곱창 못 먹는데 낙곱새는 좋아합니다. 근데 낙곱새 나 그거 곱창 안 먹어. 그니까 우러나오 그만의 맛이 있어. 그만의 맛이 있는 거. 우러난 맛. 소스 맛. 어, 맛있겠다. 부럽네요. 아무튼 맛있었어요. 부럽겠다. 그래서 어디라고요? 어딘지 써놨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거 맛집 정보 공유를 안 해주십니까? 네? 저기 어디라는 거야? 안 써주셨어. 몰라. 뭐야? 우린 우리나라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아닐까? 한국이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안 써? 왜 안 써? 공유하기 싫으신가 봐. 손님 트위터로 남겨주시면 댓글 지금 이거 해시태그 달아서 프로미스 나인 곱창 곱창 해시태그 여행이랑 관련이 있는 게 맞나 그러면. 근데 여행은 역시 먹을 게 빠질 수 없어. 맞아.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이프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저는 부산과 제주도를 필지순례했던 기억이 행복으로 남았어요. 감천 문화마을의 아기자기함에 반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흠뻑 매료되어 행복한 여행을 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행할 때 그 기분 어서 시국이 지나가고 다시 가보고픈 마음이 굴뚝 같네요. 라고 써주셨는데 저도 부산이랑 제주도를 뭔가 촬영하거나 일을 하러만 가봤었지 놀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난 부산 제주도 맞아. 놀러 간 적이 없어. 맞아. 그래 소연이 항상 일하러 갈 때마다 처음 가본다고 했던 그런 말. 그 기억이 나는 게 부산에 처음 가봤었는데 이게 광주에 갔다가 부산에 간 거였나 그랬어요. 맞아 연달아 간 적이 네. 있었어. 그래서 도착했어요 하고 아 부산인가 하고 눈을 떴는데 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쉬웠어 근데. 그리고 바로 갔었잖아. 맞아 맞아. 바다 이런 거 보고 싶었는데. 기억나. 근데 사진도 너무 예뻐. 사진 진짜 예쁘다. 제주도도. 와. 플로버 분들이 다 사진을 잘 찍으시고 감각이 있으신다. 있으시다. 아 이거 플로버가 찍은 거야 다? 어. 진짜로? 이것도 와 여기서 잘 찍었다. 어 나 잠시만. 나 진짜 내일.
나 나경 지선이랑 나경이랑도 부산 가보고 너랑도 가보고 너랑도 가봤어. 나 언니도 가봐. 아, 미안. 언니랑도 가. 미안. 생각보다 정색해. 미안. 나 왜 빼냐고. 아, 알았어. 미안해. 다음에 같이 가주세요. 좋아요. 갖고 갈게. 좋아요. 다음 사연 읽어. 지원이 왜 점점 녹아 있지? 아, 녹아. 점점 내려가. 리사님께서 it was my last trip to East Europe. Wow, English. Wow, English. Wow. Back in December 2019, it was such a great trip. I fell in love with scenery and also the ambience of each city. It is very romantic. Uh-huh. It's great romantic. For a girls' trip, and I hope the members also can experience it later. 지금 보이지? 이라고. 와. 동유럽을 갔다 오셨다고. 와. 19년 12월이면 2년 전인가요? 와. 그렇죠, 2년 전이에요. 19년 12월이요? 아. 네. 네. 추웠겠다. 21년이죠? 지금 21년인가? 네. 나랑 겹치는. 아, 아니다, 아니다. 비슷한 TMI. 오, 너무 경치랑 이런 게 너무 좋았다고. 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해석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여자들끼리 또 여행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네. 너무 낭만적이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진만 봐도 낭만적인 맞아. 느낌이 막 흘러나와요. 저것만의 색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게요. 감성적이네. 진짜 너무 보고 싶다.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안 가봐가지고 저는. 나도 유럽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다요. 아직 유럽 가본 사람 있나요 혹시? 없어요 저는. 유럽이야. 저는 유럽을 가봤는데 너무 어렸을 때 가서 그게 어디지? 기억이 안 나요. 유럽. 안타깝죠. 언젠간 꼭 가야겠다. 댓글에 갑자기 영어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 와우, 메이건 잉글리시. 메이건. 자, 다음 네, 채영언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왜? Language is skinny래. 그러면은 SABB라고. 아, 네. SABB 하트 위고님께서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를 추천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아니 네,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금문. 왜 그런 거? 왜 그래? 지금 약간 먹고 친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다시 읽을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이 읽을게요. 네. 아, 다른 사람부터 할까? 아니, 내가 괜찮아. 내가 다시 읽을게요. 뭐야? 할 수 있어. 우는 거. 우는데? 미국 샌 샌프란시스코가 웃긴 거야 혹시? 아니 그게 아니야.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를 추천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금문교도 보고 지선이가 좋아할 만한 유명한 필스 커피도 마시고 빵 그릇에 있는 클램 차우더도 먹고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피어39에 가서 아쿠아리움도 가고 물개도 보고 할 거 되게 많아요. 물개. 우와. 귀엽다. 우와. 물개. 이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왜 웃은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비방이에요. 얘기할 수 없어요. 비방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저 거기에 네. 있는 커피랑 클램 차우더 먹고 싶다. 우리 왜 항상 먹을 거에만 반응하는 거 같지? 먹으려고 사는 거야. 먹을 걸 많이 써주신 거 같아요. 대부분 다들 먹을 걸 써주신 거 그럴 줄 알고 플로버가 다 먹을 거를 맞아. 하나씩 넣어주신 거 역시. 자, 저 읽으면 될까요? 네, 막내. 네, 저는 우리나라를 골랐습니다. 네. 이 당고님께서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행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서울 구경을 많이 다녔어요. 서울의 서울숲에서 튤립 축제를 예쁘게 했는데 혹시 보았을까 모르겠네요 라고 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유감. 나는 서울숲 가본 사람 있어요? 다행히 가본 사람 있죠. 서울 여행도
많이 못 다녀봐서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다 촬영차로는 많이 다녀봤는데 따로 이렇게 여행은 안 다녀봐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지다면 이렇게 혼자서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맞아, 올해 유난히 길거리에 튤립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오, 그런 거 같아 진짜. 막 도로에도 그렇고 고속도로 같은 데도 튤립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런 복지라 해야 되나? 나의 세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나인가요? 네. 가요? 여기도 뭐. 짠! 어디게? 하늘이 너무 예쁜데? 예쁘다! 오스트리아. 우와, 뭐야? 언니 갔던데. 언니 갔던데?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와, 진짜 이쁘다. 이인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호수에 비치는 풍경이 그림같이 멋있는 곳이어서 인상이 깊었고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한 슈니첼은 돈가스랑 또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맛있어요. 풍경으로 스위스가 유명하지만 스위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예쁜 곳이 많으니까 여기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오스트리아 가봤을 때 슈니첼을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가스가 더 맛있어요. 슈니첼은 송아지 고기예요. 근데 되게 그 고기가 되게 연하고 엄청 얇아요. 고기가 엄청 얇아서 송아지. 돈가스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되게 넓적하고 큽니다. 그 사진이 슈니첼이에요? 그런 거 같은데. 네, 똑같이 튀긴 거. 약간 소스는 돈가스 같다. 왕돈가스, 얇은 양 왕돈가스 느낌? 맛있겠다. 근데 나 슈니첼 먹방 봤는데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 진짜? 그래? 하영 언니 사연 막달나게 읽는.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아 진짜로? 대요. 빠져들었어 언니. 또 읽어도 다음 사연 언니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진짜 봤는데. 그리고 자랑 좀 해봐 언니. 그래. 자랑 좀 해봐. 진짜 뽕안치고 아직도 생생한 그 풍경이 남아있어요. 머리에, 눈 안에, 마음속에, 머리에. 네. 어딘가 내 마음에, 너 마음 안에. 네, 마음. 네, 다음. 뭐야, 싱거. 네. 롬붕님께서 롬붕님 최근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동궁의 야경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대한민국 야경 명소 중 하나래요. 강물에 거울처럼 비치는 풍경이 너무 예뻐요. 와. 꼭 가보길 추천합니다. 책오. 그리고 경주에만 있는 10원빵도 꼭 먹어보길 추천합니다. 나 달고난 줄 알았어. 어, 그죠? 우와. 맞네, 우리 10원 있었잖아. 무슨 맛일까? 우와 우와. 지금도 10원 있지 않아? 있나? 어머, 카드 쓰다 보니까 모르겠다. 나 현금도 좋아. 있어, 10원 있어. 있어. 그 쓰레기 봉투 살 때 가끔 10원 내. TMI. 추가 사연이에요. 아, 언니가 네. 너무 재밌게 읽어서 언니한테. 자, 지금 네. 잠깐만. 근데 이렇게 이거 합의 안 봤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끝났어? 여기서 주면 여기서 다시 주고 여기서 주면 여기서 다시 주고 우리 거 얘기 끝났어? 아니요. 경주에 꼭 가고 싶습니다. 나 경주에 대한 이야기 하나 있는데. 진짜? 이야기 보따리 말해줘. 나는 중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어. 근데 경주가 어디죠? 어디? 경주가 바로 위에 있어요. 나도 수학여행으로 갔었는데 경주에 가면은 그 경주빵. 경주빵이지. 아, 우리 경주 다 같이 안 갔나? 행사로 한번 가지 않았나? 맞지? 아, 행사 맞아. 맞아, 맞아. 어떤 거 같아? 맞아. 우리 사랑했잖아. 유명한 거 먹었어. 아니, 이렇게 다 먹을 걸로. 아, 먹을 걸로 우린 기억하는 스타일이구나. 경주빵 먹었던 거 같아. 파란 색깔 어디? 역시 기승전. 워터파크. 아, 맞아. 기억나. 나 빨간 머리였어. 그거 진짜 더웠 어떤 날 진짜 맞아. 습했어. 맞아. 너무 습했어. 나 흰 바지 행사? 입었던 날이다. 맞아. 기억나. 나 그때 입었어. 유노 어? 아 그날 아닌가 보다. 아니다 그러면. 그날 아닌가 보다. 그런 날이 없었어. 거기 경주 아니었나 보다. 아직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저 또 읽어볼게요. 네. 자, 수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수기. 한강의 밤에만 볼 수 있는 불빛들, 답답하고 우울할 때 따릉이 타고 한강 주변을 달렸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밤의 공기들이 저를 다시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프로미들은 한강에 자주 가나요? 간다면 낮에 가는 걸 좋아하는지 밤에 가는 걸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와, 한강 좋지. 밤에 한강.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밤. 아 근데 너무 느낌이 달라. 맞아. 밤에 가든 맞아. 낮에 가든. 저는 그 날씨 엄청 좋은 날 낮에 한강 가면은 그렇게 강아지들이 너 아니야? 아니야.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낮에 가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낮에 갱얼쥐 댕댕이 햇빛 좋아하는 멤버들이 낮에 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싫다. 밤에는 예쁜 것들만 보이니까. 맞아. 나? 혹시 진짜 와 작품 대박이야. 무시당했어. 뒤에서 지연이 누가 지연이 어 지연아 왜 잠깐만 지금 타이밍 또 놓쳤어. 미안해. 나 뜬금없이 너무 더워가지고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 빨개졌어. 어떻게 뭐 부채질이라도 어떻게 이거 시원했고 빨리 이거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 나 뜨거워 지금 아니지 내 발언에. 그러면 제 사연을 뜨거워. 읽어볼게요. 네 좋아요. 마드리지스타님의 사연입니다. 예. 몇 년 전에 뉴욕에 와. 갔을 때 와. 크루아상과 도넛을 합친 형태. 와. 크루아상이랑 도넛을 합쳤어요. 좋네요. 났어요. 크루너시랑을 빵을 먹었는데 미쳤네요. 와. 사람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무나 맛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네요. 매장에 사람도 정말 많았고 특히 크루넛은 예약을 하고 가야 금방 사갈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와. 또 여행을 가고 싶은 미국이네요. 와우. 크루넛? 크루넛? 와, 이어플에 이어서. 이거 그... 그 진짜 맛있겠다. 그 아이언맨 도넛집에서 파는 그건가? 응? 아이언맨 도넛? 응? 어, 말해줘. 아니. 응? 뉴욕? 진짜. 뉴욕. 와, 뉴욕. 진짜 떠나고 싶다, 우리. 맞아. 뉴욕 가서 뉴욕 좋았지.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좋은 곳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그런 음식 있어요? 뉴욕에서요?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저는 양. 저는 뉴욕에서 가장 놀랐던 건 양이었습니다. 아. 와. 양. 많아서. 양 맞아요. 진짜 양이 많아. 양. 어 맞아. 근데 그거를 저희는 남기지 않고 싹싹 먹었죠. 맞아. 맞아. 항상 좀 먹었지. 짰어. 아 맞아요. 자극적이야. 좀 자극적이었어. 짰어. 짰어. 진짜 왜 그래? 뉴욕이나 LA는 약간 날씨가 진짜 어. 기온이 높고 뜨거운데도 그 조금 건조해서 그런지 바람 그늘 가면 서늘하고 맞아. 습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 진짜 좋았어. 기분이 좋아요. 자 추가 사연 하나 남았죠? 네 다시 읽을 거예요? 네. 그럼 읽어보세요. 맛깔나게 읽어주세요. 네 다들 집중! 아 네네 네. 집중! 네. 박준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재작년 여름에 갔다 온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이에요. 오. 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 방콕이나 푸켓처럼 정말 관광지 느낌이 아니고 조용한 동네지만 한국의 부산처럼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래요. 시래요? 시래요? 시예요? 한때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가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참 아쉽게 되었어요. 여기 오리국수가 있는데 제가 고수를 잘 못 먹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매력 있는 음식이었어요. 여기서 또 유명했던 게 어느 사원이었는데 제가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와불상 누워있는 불상이 인상 깊었던 곳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미스 나인 여러분들 화이팅! 늘 응원해요! 응원해요! 네, 응원해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와 언니 오늘 진짜 귀엽다. 아니, 근데 언니 아까 그 아, 사랑한다 그거 한 번만 더 해줄까? 이힐리비디? 아,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랑한다. 그 제가 오스트리아 갔을 때 아, 배웠던 단어입니다. 이힐리비디히? 이힐리비디 뭐라고? 어떻게? 이힐리베디히. 이힐리베디히.
배워야겠다. 그 억양도 저렇게 해야 돼요? 리비디. 약간 리비디. 느끼하게. 느끼하게. 요럴레이. 소연 한번 해줘. 이히 리비디. 역시 노래 안 배운 거 아니지? 이거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면은. 아, 아니면 진심으로 죄송해요. 살짝 다른 말이고. 댓글 한번 보자. 아, 근데 뭐. 맞겠지? 근데 아니어도 그 나라 말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린 못 알아듣잖아. 잘못됐다. 야스라고 불렀어. 야스. 진짜 여기에 보면은 오리국수라는 말이 있는데 오리국수가 뭘까요? 맛있을 것 같아. 일단은 오리국수. 여기 있는 거 와. 그 오리탕은 아는데 오리국수는 처음 들어. 오리탕. 오리탕. 근데 진짜 큰일 난 게 나 지금 계속 꼬르륵 거려. 멤버들 근데 네.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 5시 반이야. 아! 이런 너무 떨리네요.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이번 앨범에 약간 기대할 포인트라든지 좀 포인트.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시나요? 말투는 왜 그래요? 부품에 그렇게 적혀있네요. 각자 뭐 말해볼까요? 자유롭게? 언니부터 얘기해봐요. 야. 우리 야야. 사은이 요즘 약간 지원 언니 태클 걸지. 내 정역수냐? 정역수야. 저는 그러면은 이번에 조금 저의 그런 청량왕과 청량왕이라고 하기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하지 오늘따라. 맞지? 너 어제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해서. 맞아. 네, 오늘 저의 약간 비타민 같은 모습과 여러분 깜찍 귀여움 빨라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끔찍한 모습을 기대해 주셔도 돼. 네, 깜짝이야 이거 안 되는 거죠?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세상에 막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번 앨범에서는 강아지, 깽얼씨? 이번 앨범에서는 조금 뭐랄까 카리스마? 역시 스웨거. 아 그거 스웨거까지는 아니고 조금 도도하고 새침한 모습을 보여드릴까. 맞아. 그 청량 사이에 숨은 새침. 맞아. 맞아. 맛보기로. 하나, 둘, 셋. 아 진짜 귀엽어. 어떡해? 귀엽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다음 방금 와 누가 했어요 혹시? 우리 이거 한 명씩 다 얘기하는 건가? 응. 진짜로? 돌아가. 너 덕분에 그렇게 되었어. 아니야. 아니야. 한 명만 얘기하자. 진호 언니만 마지막으로. 아니야. 너까지 하려고. 너까지. 설현이까지. 어려운데. 설현이까지. 설현이까지였어. 좋다 좋다.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진짜? 와우. 그러면 뭐 얘기하고 싶은 멤버들 이 앞줄. 꼭 보여주고 싶은 명? 게 있는 사람. 내가 꼭 보여주고 싶다. 뭘? 작정한 게 있다. 지연아, 너 작정한 게 있었지 않아? 아 맞아. 너 맨날 카메라 잡아먹는다고. 맞아. 너 지금 잡아먹으려고 왔지. 맞아. 손톱을 블링블링하게. 아니잖아. 피해 간다. 새로 만나. 아 왜? 그러면 그러면 뭐지? 우리 저번 저번 트위터 블루룸에서 했던. 그 스포를 한 명씩 이렇게 자기 파트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그거 할까요? 한 가위 해봐요. 아 자기 파트?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배부래. 한 글자씩 언니 파 해줘. 왜 너가? 내가 했어. 저 생각났습니다. 오케이. 네, 카메라를 아주 음악. 아 갑자기 해서. 또 넘어간 거야?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해줄게. 하나 둘 셋. 이번엔 지연이 됐어 이거. 난 핑크색 머리가 훨씬 예쁜 것 같아. 예뻐. 때보다. 그러면 한 명씩 한 글자 부르기 해볼까?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전 세계 잡아먹겠대 지금. 네 스포 낙연 한 글자씩 각자 파트 각. 오. 야 너무 한 거 아니야? 아, 나 너무 티난다. 공개 안 됐지? 안 됐어.
루퍼트 아니 여기 됐어. 어 됐다.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 7센? 그건 내 파트. 아 여기 아니야? 그건 내 파트. 여기 얘도 있어. 아, 그러네. 아, 자, 새로운 아, 언니. 뭐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네네네. 자, 새로운 언니. 저는, 야! 어? 뭐지? 아! 아! 아~, 아~ 여기 있었네. 나 어디야? 혼란을 야기. 나는. 아! 야, 다 줬다, 너무. 너무 줬어? 저는 그 짧은 안무와 함께.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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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이 줬다. 야, 너는 거의 3분의 1을 줬잖아. 잘했다, 나 빌런이야. 네, 채연, 채연지. 아, 아, 귀여워. 음을 실어달라고 하시는데 음을 실은 겁니다. 어, 실은 거예요. 실은 겁니다. 실은 게 아니라 실은 노래 말고 이걸 해. 아, 뭐라? 아, 오케이. 저는 아. 비밀입니다. 아, 너무 해줬다잉. 너무 해줬다잉. 오케이 오케이. 너. 나. 나. 와, 오케이. 그러면, 네, 스포를 봐도 모르겠죠, 여러분? 네. 30분도 안 남았는데, 스포 좀 하자, 얘들아, 라는데, 30분만 참으세요, 여러분. 맞아, 30분만 참으면 돼. 30분 참으면 그냥 풀로 들을 수 있는데. 아니, 여기서 다 해? 한 춤 한 번 출까 우리? 봐봐. 여기서 열 번 추겠다. 자, 뮤직 큐. 자, 노래 한 번만 틀어주세요. 선공개. 깜짝이야. 나 노래 튼 줄 알았다. 지원 언니가 트위터 블루룸에서 럿밤 친 거 생각나. 와, 야, 그때 마지막에 다 끝나고 럿밤 나오는데 지원 언니가 야, 그게 왠 줄 알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서 그래, 우리가. 반사. 반사 신경으로? 어. 뭔가 우리가 너무. 자동으로 나왔어. 와, 노래, 근데. 노래 불러봐. 나 좀 쳐볼게. Come with me now. Come with me now. Don't go. Don't go. 언니. 더. 근데 사랑 언니 방금 진짜 다 보여줬다. 진짜 달라요. 진짜 다 보여줬다. 와, 언니. 잠깐만, 그 하람에 어디까지 공개됐죠, 노래가? 몰라. 아니야, 하람에는 거기까지 안 나왔어. 어? 근데 뮤비니저에 뮤비니저에 나왔어. 하지마. 왜? 아, 정말. 왜? 심장 떨어져, 심장. 심장 떨어져. 어차피, 댓글 읽어볼까? 어차피 뭐 30분 뒤에. 지원아, 네. 위고 이행시 위. 내가 그거 많이 생각해봤거든, 집에서. 시켜볼 줄 알았어. 뭘 했어? 또 생각한 게 더 웃겨. 나 생각해봤는데 위. 위가 안 떠올라. 그래서 내가 위로 시작하는 단어. 위장에 위장에 가득 찬 고구마. 야, 그거 내가 하기로 했잖아. 뭐라고 내가 하기로 했잖아. 아, 고구마 내가 꺼잖아. 위. 위. 위에서 봐도 아래에서 봐도 고. 고. 고구마? Gorgeous and promise night. 이야. 자, 세범 언니. 미쳤나 봐. 위. 위험하군. 위험해요. 고구마. 고 잡는데 고구마 진짜. 고구마 미쳤냐고. 규리야. 아니야. 위. 할 수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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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요. 위고 위고. 위고 위고. 고. 고 위고 위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댓글 읽자. 좋아. 아니, 나 아까 댓글 중에 네. 재밌는 걸 봤었는데 뭐였죠? 지현이가 데뷔하고 나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 맞아, 궁금하다고. 맞아. 우리도 궁금하긴 해. 3cm밖에 안 컸어요. 에? 6cm 크죠? 아니야. 어. 아니야. 야, 지현아, 너 줄자로 아, 다시 재줄게. 우리 방으로 따라와. 지현아. 진짜 정확하게. 줄자로 되는 게 진짜 정확한 거.
아니 처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경이랑 지연이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나보다 살짝 작지 않았어 너? 작았어? 그럼 아 알꼬야. 그거는 뭐야? 아니 키가 이렇게 크지 이렇게 커요? 꼬야. 아니 꼬야. 그러니까 확실한데. 아니야 너가 그랬잖아. 작은 적은 없어. 너가 나보다 작았었어. 조금 더 작았다고. 시작 때 언니 처음 만났을 땐 작았어. 아 내가 150kg 들어갔어. 4년 전이었나? 처음 만났어. 4년 전. 아니 왜냐면 4년 전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느낀 게 그 유리구두 할 때 지연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서 톡톡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비슷했는데 3cm는 아니고 나보다 마이콤이 더 커져가지고. 야, 너 진짜 근데 5cm이 없겠지. 너 진짜 이기적이다. 5cm는 컸다. 야, 혼자 5cm? 크냐? 그러게 왜 혼자 크냐? 야 언니들 놔두고 이렇게 혼자 올라가면 어떡하냐 진짜. 너무하다. 됐어요. 키가 뭐가 중요해요? 맞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하긴 하더라. 괜찮아요. 한 방을 먹여. 괜찮아요. 어떤 분이 중요하긴 하더라. 지연이 평생 10대 막내 해줘 고사하자 이렇게. 아, 고사? 좋다. 지연이 성인 되면 안 돼요. 우리 이상해요. 우리의 유일한 이제 10대였는데. 그래 지연이 고사하자. 아니야 그래도 성인 돼야지. 19.1회 19.5회 19.5? 19.5 반에 반 해가지고 막내 머디랑 막내 머디랑 우리 약간 비하인드 이런 거 얘기해볼까 그래? 비하인드? 앨범 준비하면서? 어 아. 예를 들면 뮤비 비하인드 같은 거? 뭔데? 저 뮤비 찍을 때요 우리 그 군무할 때 벌레 진짜 많았던 거. 와 진짜 맞아. 근데 우리 이번에가 되게 컨셉이 엄청 밝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숨 쉬면서 설마. 근데 입에 벌레 단백질? 어 단백질 들어간 거야. 근데 했는데 나간 게 느껴. 너무 언니 근데 입으로 들어왔는데 코로 나간 건 아니지? 아니야 입으로 나왔어. 어. 근데 내가 모니터를 봤는데 벌레가 진짜 많았잖아. 근데 조명이 너무 예뻐서 그게 반딧불 같아. 맞아. 나는 별처럼 보였어. 미화 대박이었어. 약간 나도 맞아. 별인 줄 알았어. 반딧불 약간 별 이런 반짝반짝. 밤에 막 유성 같은 느낌. 진짜 너무 예뻤어. 벌레 맞아. 숨마셔도 입에 들어와. 와 열정 진짜 없네. 혹시 카메라 앞에서 표정을 일그러뜨리지 않는 깻빛입니다. 벌써 42분이야. 진짜 와 맞아. 시간 너무 빨라. 네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와 역시. 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진짜로 잠시 후에는 저희 앨범이 발매되기 때문에 플러버분들의 이제 감상을 위해서 저희는 이마 여기서 물러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아... 네. 그러면 잠시 뒤에 나올 저희 나인웨이 티켓 많이 사랑. 해주시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나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오 이상해. 너무 빨리 끝났네.